아, 대성 분은 지금 아들 거의 나왔어요. 유학 갔다 온 아들 같다. 비슷해요. 외국에서 온 부잣집 아들 같다. 정답입니다. 아, 우리 종국 씨가 쓴 답 탑은 외국에서 온 부잣집 아들, 그리고 우리 대성 군은 시골에서 갓 올라온 착한 아이. 너무 어울리잖아 지금. 좋은 거야, 시골이. 아, 좋은 거야. 시골이야. 당연하죠. 천이하고 예진이. 자, 두 분 준비되셨죠? 천이부터. 자, 시작. 되게 가냘퍼 보였다. 비슷한데 정답은 아닙니다. 나 그런 거. 저희가 보통 예진이는 드라마일 때 아마 거의 다 처음 그렇죠. 봤을 거예요. 아, 그 느낌 살리면 돼요. 그렇죠. 예. 안 뛸뛸해 보였다. 그치, 처음엔 안 뛸뛸해 보였다. 뛸뛸하다는 얘기 아니야? 아니, 인상을 그렸다는 거지. 아닙니다. 예진이 옛날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좀 못돼 보였다. 싸나 보이고. 내가 못된 걸 얼마나 했다 그래? 없어요. 날라리 같은 거 했다? 없어요. 소리 내는 거 보니까 남자 뒤통수 많이 쳤을 것 같다. 야, 아니에요. 아, 이거 아주 못 쓰겠구만. 이거 아주 못 쓰겠구만. 못 쓰겠구만. 두 정답 다 대성이가 썼습니다. 최동영 보고 이제 긍정적인 아이야. 처음 이미지? 그래. 처음엔 또 달랐지. 그치. 지금 같을 거라고 생각 못 했지. 똘똘해 보였다? 없어요. 착해 보였다? 없어요. 그러니까 기타 의견으로는 이런 게 있습니다. 이쁘다. 네, 그리고 하얗다. 하얗다는 우리 탑이 써줬습니다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좀 그 보자마자 유령처럼 보인다는 얘기. 하얗다. 그렇다 이상이 없었다. 하얗다예요. 그리고 김수로 씨 지적인 아름다움. 종신이 형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썼어요. 실물이 예뻐서 깜짝 놀랐어요. 아, 실물이 헐라. 정말 많이 놀래더라고. 화면에 안 맞긴 해요. 그다음에 천이는 이렇게 썼어요. 카리스마이고 까칠해 보였음 예진이가 썼고요. 야, 종국이 멋있었다. 아, 그럼 네. 순간이었어. 참 길다. 종신이 형이 또.